이 배치는 앞돌리기 2번 패턴의 배치입니다. 어떤 두께와 회전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? 5앤 하프 시스템을 알면 옆돌리기와 뒤돌리기를 칠때 이용할 수 있는데요. 앞돌리기나 빗겨치기의 경우에는 플러스 시스템으로 치는 것이 좀더 편리합니다. 이 배치에서 앞돌리기로 득점하는 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. 화살표로 표시된 방향으로 공을 보내야 득점이 됩니다. 먼저 플러스 시스템의 계산식을 설명하면요. 보내야 할3 쿠션 수는 수구수 플러스 1 쿠션 수라는 것입니다. 플러스 시스템도 5프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숫자를 외워야 하는데요. 먼저 수구수와 3 쿠션 수의 수는 같습니다. 위에서부터 0, 10, 20, 30, 40, 50, 60, 70, 80, 90, 100, 110의 순서고요 다음으로 원 쿠션 수는 코너부터 보통 10이라고 계산하지만요, 경우에 따라서는 이 코너의 수는 변하기 때문에 C로 표시했습니다. 20, 30, 40, 50, 이렇게 됩니다. 여기서 득점해야 할 라인은 이 방향에서 이렇게 가야 되죠. 그래서 여기 30, 40, 70. 이런 계산식이 성립합니다. 그런데 플러스 시스템도 정해진 회전과 스트로크에 의해서 구사를 해야 하는데요. 회전량은 중상단 투팁 정도고요. 그리고 앞돌리기로 득점이 될 정도만의 힘으로 부드럽게 쳐야 계산식대로 진행하므로 이 또한 계산식을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연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해야 합니다. 플러스 시스템 간단하지만 많이 연습하셔서. 앞돌 리기 와 비껴 치기 의 성공률 을 높이 시기 바라 겠 습니다.